자, 에디슨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 이해했다. 동사 꾸미네? 누구 자리다? 부사 자리에요. 완전히 잘못 이해했어요. 그 고객의 요구를 말이지요. 착각을 했다. 자, 에디슨은 배웠는데, 요거 뭘 배웠다? 목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삽입이 됐고, 그의 실패로부터 그 관계를 배웠는데, 비트윈 또 나왔어. 몇 개? A and B 두 개. 어머, 마찬가지로 안 돼요.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로부터 관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학습했어요. 자, 대신 나왔다. 요 대신 뭘까? 요 대신? 관계대명사 할수 있나? 요 대신? 뭐야? 정체가? 접속사. 뒷문장 어때야 돼, 그럼? 완전해야 돼. What은 왜안 돼? 뒷문장이 어떨 거니까? 완전, 그렇지. 자, 에디슨 배웠는데, 마케팅과 발명이 must be integrate, 통합시키다도 되고, 통합되다도 되고, 둘다 돼요.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ought는 뭐의 줄임말, 여러분? will not의 줄임말,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셀이 팔다도 되고, 팔리다도 둘다 돼요. 자, 팔리지 않는 어떠한 것도 나는 want 뒤엔 동사 뭐만 쓴다? ing에 절대 안 되는 투부 정사만 쓴다. 팔리지 않은 어떤 것도 나는 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원칙을 세웠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겠다. 자, 그것의 판매량이, 발명품 판매량이 proof 증거예요. 유용성의 증거다. 그리고 유용성이 곧 뭐다? 성공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계승 연속이 아니라.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need 뒤에도 to부 정사 맞습니다. put first는 우선시하다.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 테일러는 이제 그때 했지만 어디에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뜻이 뭐가 있고 이게 재단사라는 뜻이죠, 그죠? 자, 다시 그는 깨달았는데 그가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맞춰야 한다는 거 그의 생각을 그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춰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도 지문의 주제가 되겠죠? 발명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성. 자, 34번 갈게요. 자, 여기 조금 어려워요. 지금 늦게 온 유빈이랑 다나는 선생님 인강이고 오늘 바로 올릴 건데 이따 보낼게. 앞부분 봐야 돼. 앞부분. 자, 태도, attitude, 태도고요. 위에 어휘 볼까? altitude 뭔지 아니고? 보도, 높이란 뜻이에요. aptitude 뭐죠, 이건? 적성. 그렇지. 자, 태도의 얘기를 합니다. 컨셉 개념, 컨셉추어 개념적인 is 뭣뭣을 개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태도가 주어기 때문에 has been pp로 가야지. 능동이 되면 안 되고. 개념화 되어져 왔다. has been pp. 뭐로? 네 개의 주요 요소들로. 그네 개가 뭐냐? 제가 번호로 다 체크해 놨어요. 1, 2, 3, 4번으로 간다. 감정적, 인지적, 의도, 마지막 행동이 나온다. 자,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싫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느낌. 첫 번째. 자, affect라는 단어 보세요. 아까 동사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명사로는 감정 정서, 이모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affective는 영향력 있는이 아니라 얘는 감정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요거랑 동료로 보시면 돼요. emotional과 동료가 된다. affective는 감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요 밑에 저 effective 있죠? 얘가 뭐예요? 얘가 효과적인이지, 그지? 여기서 감정적인, 감정 말하기 때문에 affective가 맞고. 두 번째, 인지적 요소. 믿음과 그러한 믿음들에 대한 평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 행동적 의도가 나온다. 진술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누군가가 행동할 것인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요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1, 2, 3번을 토대로 행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요첫 번째 문장이 지문의 주제예요. 이게 이 지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밑에는 이제 막 늑대 예시로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첫 문장이 지문의 주제문이다. 자, 하나하나 보자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지. 야생동물종과 그 동물종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자, 마찬가지로 동사로 가요. 진짜 주어는 관리, 이런 게 아니라 태도들 복수기 때문에 당연히 아가 된다. is가 되면 안 된다. generate 뜻이 뭐였죠? 동사로 뭐뭇을 만들어내다. 태도가 주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가 맞고. 뭐뭐에 기반하여 항상 pp 형태로 쓴다. basing이라고 쓰지 않고, based고 pp 형태로 항상. 자, 그러한 요소들, 네 가지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집니다.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뒤에 동사 안 되는 건 알죠? 그죠? form, 동사로 뭐다, 이게? 명사로는 형태, 동사로는 뭐예요? 뭐뭇을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됐고. formation은 뭐다, 이건? 형성이란 명사예요. 안 되는 이유는? 서현아, 이거 왜안 되지? formation? 서현아, 왜안 되지?
formation? 어? 그렇지. 뒤에 attitude나 목적어 점잖아. 동명사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된다. 자, woof의 복수예요. 늑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자 이거 striv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반드시 또 to 부정사가 와요. keeping 되면 안 돼요. to keep이 돼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잘 봐 이거. keep에 동그라미 치고 자 무엇을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의 그들의 사람들의 감정적인 요소를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거든. 봐봐. You keeps her 어떻게 할까? happy냐? 아니면 요거 묻는 거야 지금. happy냐? keep이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이런 특이한 구조가 된다고. 뜻이 뭐야? 리쌤은 그녀를 행복하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되죠. 그죠? 행복하게?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돼?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 가면 답이 뭐가 돼야 돼? 행복하게 요거 같이 그지? 요건 틀려요 법상. 답은 이겁니다. 왜냐? 이게 의미가 뭐야? 류쌤이 그녀를 유지시키는데 그녀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되면 류쌤이 그녀를 뭐 유지시켜 이렇게 잡고 어떻게? 류쌤이 지가 행복해 하면서 행복한 동작을 하면 이런 얘기가 이게 되면 동사 꾸미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지? 어.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말하는 건. 얘를 요 상태로죠. keep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뒤에 오는 얘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하게 돼요. 목적어는 품사가 항상 주어나 목적어는 품사가 항상 뭐다? 품사가 항상 야 주어나 목적어는 품사가 항상 주어나 목적어가 동사인 거 봐니? 형용사 부사인 거 봐니? 주어나 목적어는 품사가 항상 뭐예요? 명사입니다. 명사를 설명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건 형용사 부사 중에 누구다? 형용사라고 형용사. 이걸 우리가 이제 목적 보호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거야.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거 keep이라는 동사하고 make도 똑같지.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어떻게? You make me happily 맞아? You make me happy죠. 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잖아. 걔도 목적 보호 오는 거야. happy, 형용사. 이해 된 이거? 어. 요 개념. 형용사가 온다. keep이라는 동사가 오면 목적에 대한 설명, 형용사가 온다. 요 구조 꼭 기억하세요. 다시 봐봐. 얘는 조금 더 복잡해요. 사람들은 노력해요. 유지시키려고. 태도에 있어서 사람 본인들의 정서적인 요소들이 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키는 얘기잖아. 요 요소에 대한 설명. 얘가 일치하도록, 한 일치되도록.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돼요. 부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봐봐. 유빈아, 요거 왜 틀려? 라고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앞에 동사? keep이 왔잖아요. 요 요소 명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형용사가 와야죠. 이렇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야. 목적부. 뭐와? 그들의? 자, 보세요. 감정적인 요소는 1번이었죠. 그렇죠? 감정은 1번. 1번이 뭐와 일치하도록? Cognitive component 위에 번호 몇 번? 2번입니다. 인지적 요소 2번과 일치하도록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는 싫어할 수 있지요. 늑대들을. 1번이요. 감정이 나와. 그죠? 자, 그 다음 저는 믿어요. 그 늑대들이 죽여왔다고 사람들을. 뭐다? 인지적 믿음이죠. 어, 많이 죽였어. 2번. 그리고 자, have 봐봐 이거. ing 뜨고 have 자체는 자, 봐봐 이거. 이거 사람들을 갖다가 아니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끔 만드는 거 무슨 동사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주의해야 돼. 사역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중딩들도 계속 외웠지. 사역동사는 뒤에 동사가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지 서현아 그지? 그럼 동사 원형이 맞지 않아? 킬? 왜 틀려? 맞잖아 사역동사 동사 원형 맞잖아 서현아. 어 그렇지.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 늑대에 의해서. 여기서 관계를 보면 그래서 사역동사 나왔다고 무조건 동사원형이 아니라 그 전에 얘기했지 뭐부터 따지라? 하느냐 되느냐 먼저 따져라. 먼저 이게 따지고 들어야 돼. 되는 거니까 킬드예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겁니다. 믿음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이 두 개가 2번 해당돼요. 위에 보시면 자, 2번 과정 나왔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행동적 의도 3번이야 3번 이게 지금 여러분 빈칸인가요? 3, 4번? 3, 4번 빈칸인가? 어, 빈칸이죠. 이거 순서로 내기 너무 좋아. 지금 행동이 몇 가지로 나와서 위에 순서까지 대략적으로 문장을 주고 나와서 그 뒤에 순서 맞추라 할 수 있어. 순서적으로 잘 보셔야 돼. 1, 2, 3번으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 복습할 때도 1, 2, 3번 뭐다. 물론 변형 문제에 순서로 나올 거예요. 자, 행동적 의도가 있는데 이거는 자, 봐봐. this는 위에 있는 2번이지. result 있는 뜻이 뭐라 그랬니 이거? 뭐뭐을 야기시키다. 결과를 나타요.
디스가 2번이잖아. 그 2번으로부터 나온다가 들어가야지. 2번을 낳는다가 아니라 앞에 주어가 3번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요 2번 행동 위에 그 인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이 돼요. 나올 수 있는 3번 행동적 의도는 is 뭐다? 바로 to support, 지지하는 것입니다.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요거 being이 왜 틀렸지? 성희야? being 왜 요 is 자리에 being 틀렸대. 왜 틀렸다? 이거는 동사 자리다. 그죠? 주어가 나왔다. 주어 수식 빼고 나면 주어 뒤에 동사가 is로 필요하다. being은 뭐뭐인 뭐 이렇게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적 행동 4번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야. 실제적 행동은 maybe 뭐일 건데 바로 늑대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바로 그 역사일 것입니다. 전치사 뒤에 누구를 총으로 쏟아 동명사가 된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자, 6번. 이러한 예시에서 자 봅시다. 마지막 태도의 모든 측면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측면들이 봐봐. 1번부터 4번까지가 뭔가 중간에 모순이 있니 물흘러 같이 다 이어지니 다 이어지죠. 그래서 consistent가 들어가야지. inconsistent가 아니라 그죠? 일치하는 불일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측면들이 일치합니다. 서로서로와 말이죠. 문자 끝나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내면서 능동이 돼요. PP 틀리고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돼요. 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ing 붙여줘야 돼.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늑대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전반적인 태도를 만들어냈지. 쏴서 죽이는. 긍정적인 대화 안 돼요. 절대 될 리가 없지. 내용상. 자, 그 다음 35번. 그럼 잠깐만 제가 교재 제작 좀 부탁드리고 바로 올게. 잠깐만. 하나 정도 더 합시다. 이거 쉬워요. 자, 문화적 세계화는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중심지를 아시아에서 like는 뭐예요? 이 동사일 리가 없지. 동사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로 뭐뭐와 같은 이렇게 돼요. 뭐와 같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발리우드 영화와 같은 그리고 홍콩에서 만들어진 쿵우 영화들과 같은 중심지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unlike 틀린 이유는 얘는 보세요. 품사가 아예 달라. 닮은이라는 형용사예요. 닮은. 언제 쓰냐? My father and I are alike. 이렇게 써요. 우리 아빠와 난 닮았다. 그래서 요 자리 쓸 수 없어. 또 하나, making 말이 안 되지. 영화란 만들어지는 거. 요것도 만들어지는 거. 또 하나, are made가 되면 안 돼. 왜? 요거 뭐라 그랬니, 이거? 전치사. 그 are made 쓰는 순간 이게 뭐가 돼? 주어, 동사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전치사기 때문에 PP가 그냥 수식하는 구조로, 덩어리로 가져야 돼요. 자, 이 영화들은 subtitle 자막 처리되는 게 맞죠? 그 다음 요거 much 왜 틀려? 매니 왜 맞아? 해석 뭐 이렇게 된대. 왜? much 쓰면 안 돼. 매니는 셀 수 있는 거에 쓰죠. s가 붙었다니 셀 수 있다는 얘기지. much는 셀 수 없는 거에 쓰잖아. 자, 17개로 자막이 붙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생략된 주어는 앞에 똑같이 they, are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영화들은 distribution이 유통시키다. 좀 어려운 말로 배급시키다는 뜻이거든. 영화란 건 유통 배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PP가 나와야 된다. 특정한 디아스포라 이제 여러분 그 거기 저기 모의고사 설명이 있는데 외국인이 그 저 다 같이 모여 사는 뭐 그 집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자, 그다음. 자, 이런 문화적 공간들은 하고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어디 있던 거지? 이게? 여기 있던 게 지금, 요게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거구나. 자, 이러한 문화적 공간들은, 자, 콤마 위치 뭐로 바꾸죠, 여러분? 콤마 위치? 엔드 플러스 선행사. 그러니까 엔드 데이로 바꾼 거, 이렇게. 바꾼 거고, 요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오케이. 자, 대시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앞에 콤마가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이 위치는 앞에 있는 공간들을 봤죠. 문화적 공간들. 얘들은 dominate 뜻이 뭐더라 이게? 어무슬? 지배하다. 지배되는 것이 맞다. 능동 ing 둘 다 안 된다. 얘들은 지배되는데 바로 언어들에 의해서 똑같아요. like는 뭐라고? 뭐뭐와 같은. unlike는 뭐라고 이거? 닮은. 안 돼요. 인도말과 만다린, 그 뭐 주로 이제 홍콩 애들이 쓰는 중국어예요. 이런 언어에 지배되는데 그러한 문화적 공간들은 하고 마찬가지로 누구 자리? 동사 자리예요. ing가 되면 안 된다. 동사 자리를 반드시 챙겨라. 무시하고 저항해요. 영어의 확산에 무시하고 저항합니다. 자, 교수 이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된다.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아가 일로 가서 의문문 형태가 되면 안 돼요. 평소문이 된다. 어떻게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 맞죠. BPP가 맞고. 그리고 주어는 요 아이들, 싱가포르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아이들, 복수기 때문에 이지가 되면 안 된다. Children 착각하면 안 돼. Child가 단수고 Children은 복수예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아가 돼야 된다. 뭐로 네트워크 연결되냐? Pan이란 거 이제 다 합친 걸 말해요. 범, 그래서 범. 범 중국의, 그리고 범 인도의 문화로 네트워크로 합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참여를 통해서, 이 참여는 뭐로의 중국 팝음악과 인도 영화의 참여에 의해서 말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 respective가 이게 각각의란 뜻이요. 존경하다가 아니야. 각각의란 뜻이고. 각각. 이렇게 되고. respectfully 뭐라고 이건? 공손하게란 뜻이요. 공손하게. 친절하게. respectfully. respectably는 존경할 만하게, 훌륭하게. 존경할 만하게, 훌륭하게. 아주 좋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문장은 빼버리고. 흐름도 관련된 문장이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자, 그녀는, 거기 나왔던 그 사람은, 그래서 요 단어 좀 어렵죠. empirical, 이게 원형이고 실증적인, 경험적으로 배워서 아는 이런 뜻이에요. 실증적인, 경험적으로 아는. 자, 뒤에 동사 꾸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사자리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학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생각에 말이죠. 요 that은, 얘는 접속사 대시에요. 앞에 있는 the idea equal 뒷문장 내용 똑같다는 동격 대시에요. 해석은 즉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착각하면 안 돼. 자, 위치가 맞으려면 관계 대명사죠. 뒷문장 어때야 돼? 위치가 맞으려면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해석해볼까? 자,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수동적인 희생자이다. 문화적 세계화의. 그 문화적 세계화라 함은 전세계 문화. 어디로부터 오는? 서구로부터 나오는 전세계 문화, 즉 문화적 세계화의 수동적 희생자들이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빠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위치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대시고 바로 그 생각 이걸 뒷문장 내용 동격대 이렇게 돼요. 다시 해석해 보면, 그래서 이 연구한 사람은 실증적으로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대. 이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한대. 어떤 생각? 아시아에 사는 젊은이들이 서구 문화의 희생자다라는 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지. 자기들 거 오히려 다 번역해서 영어의 확산을 오히려 금지하고 방지하고 무시해버렸잖아. 희생자일 리가 없죠. 그래서 passive victims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서 active가 들어가면 안 된다. passive란 단어가 늘 수동적 희생자라고 표기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보세요. 이 대자리에 where이 되면 안 되는 건, where이 되려면 뒷문장 어때? 너무 쉽네 이거. 뒷문장 어때야 돼?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딱 봐도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지, 그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 자리다. 자, 여기까지.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세 개 더 준비하고 왔는데.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11월 진도 월 끝내고요. 그 다음 9월로 넘어갈게. 진도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오늘 어법 몇 개 설명했죠, 여러분. 교재 있다가 여러분 받아가실 건데, 오늘은 제가 5시 20분에 고3 수업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돼. 두 번째 시간.